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총사부문장 이길륜 목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올라오시는 동안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보고 싶어 비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미치는 모습 그 정도면은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그렇죠. 뭘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이 시간에 먼저 외부에서 오신 대빈을 우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 이사장 되시는 송일현 목사님께서 대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외부 인사들 제가 소개하기 좋게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놨어요.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 생각을 분리해서 제일 처음에 소개할 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내 생명의 은인 같은 황복기 목사님. 자, 파주에서 계신 분을 오셨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해 주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장영달 우원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내 친구 임민현 회장님의 소개로 국회의원 사선하셨고 국방위원장 하시면서 지금은 우석대학교 지금 총장이신 우리 장명달 목사님 대단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목사님이 저 늑복교회라고 전주에 교회를 세우시고 매주 전주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시다가 오늘 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기부 어른들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한벽회비의 김진태 목사님. 홍태범 목사님, 신대순 대표회장 송한철 목사님, 함께 감사드립니다. 또 신택스 사무총장 송창호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송미영 목사님. 가버렸어? 송씨들끼리 다. 그리고 우리 경성로의 부회장이신 성창경 목사님, 경남로의 부회장이신 오상근 목사님, 백석총회 대회 총무신 장 목사님 안 오셨구나. 저 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귀한 분이 이경욱 교수님이면서 한 백석총회 상임 연임 하셨던 이경욱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오늘 가시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보고 보는 귀한 두부가 있습니다. 그 두부는 특허 나서 이제 출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정대수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셔서 오늘 가보시면 아 이것이 두부답다 할 정도로 새로운 맛을 느끼는 특허난 거예요. 그 아시고 두부가 특허났다는 거는 우리 정대수 장로님 원래 선교사님이 정대하나님이셔서 국회의원 장로님의 장로님들 오늘 오셨습니다. 다른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예. 그리고 태권도 협회 연맹 회장님. 아직도 도착 안 하셨구나. 태권도 협회 국회 연수원장이시면서 교수이신 김희도 연수원장님, 저분은 대한민국 태권도 3연패 하신 내 책상으로 유일하게 저 반찬이들 배우려고 꽂아놓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강호 고향 선배신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분은 전국 호남 항우에 전국 호남 항우에 지금 공동회장이 있어요. 아니 총회장 괜찮아.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은 누구입니다. 함께 사선을 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장로님 돼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말대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정말로 저 멀리서 전남에서 천안에서 전북에서 이렇게들 목사님들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이렇게만 소개를 저는 드리고 우리 한기부 회원들 중에는 이제 중경회장들 소개하겠는데 여기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누구냐면 박원서 목포가 고향인데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의원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창희 의원님 김종우 전 의원님 아이들이 순수하시면서 하게 됐는데 우리 진선미 의원님 여기는 수차이 고향이시고 우리 간내에서 세 번 하셨는데 우리 만나면 온우이하고 못 받았습니다. 나는 온우이가 너무 많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네. 내 사랑하는 아버님 너무 많아서 저는 감사하고 살아요. 네. 예수부터는 행복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한기부 목사님들 중에 나보다는 다 어리면은 내가 아우님 그렇게 부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한테 나보다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온누이님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우리 현재된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제 강동구를 담당하고 나를 살펴주고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가서 사무실 개회 인사했던 이수희 구청장님 국회 부의회 부위원장님 김남현 의원 그다음에 백석총회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 한국 우리 강동구의 협의회 대표장님
김성근 목사님 오셨죠. 내가 미처 올 줄 모르고 이렇게 김성근 목사님 오셨어요. 아주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신 분이죠. 일일이 다 소개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오셨는데 오늘 시평을 해주실 시인님 어디 그 시인님 나는 비서로 쓰냐 미안해 시인님이었구나 내가 귀가 아직 머걱하고 잠시 일어났어요 시인님 시에서 잘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한데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처럼 함께 모여서 이 책 출판 기념일을 축하해주는 모든 여러분들께 주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빈들 소개하겠습니다. 54대 대표회장이신 이종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대표회장이신 우리 정여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실 우리 이용규 준경 대표회장님이십니다. 지도자의 대표회장이시고 준경 대표회장이신 심원보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준경 대표회장이신 강풍일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준경 회장이신 이종만 목사님 이사천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경 대표회장이신 장희열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여부 대표회장이신 우리 조례자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대회장이셨던 우리 한경일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대 대표회장이신 이옥화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회장님 되시는 우리 양영환 감독님 오늘 오시는데 행성에서 오시는데 3시간 걸렸답니다. 더 크게 좀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대 대표단장이신 우리 임준식 대표장님을 진영 대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 있으면 우리 엄정무 목사님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장이신 엄정무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한기부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아니, 여부도 다 일어나 여부도. 한기부 회원 우리 상임회장님이 저 뒤에 박승준 목사님 계시고 한기여부 우리 한기여부 상임회장이신 김지혜 목사님 다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다가도 빠지신 분들도 있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누락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우리 정서현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혹시 빠지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라성교 시무장로이신 이동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40여 년을 살아온 송일현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서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에서 주일을 섬기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보라성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란 책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심을 앞세워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지내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다스려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평화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일현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삶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영역 확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목자로 기억되고 기유감되는 삶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판 기념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분을 소개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 이 책을 지으신 우리 당사자를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송일현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기총 중경회장이시며 우리 한기부의 중경대표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 송일현 목사님으로부터 서평을 해달라고는 부탁을 받고 책을 보내왔기에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기도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임육기라고 하는 깡패 조직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수없이 뺏겼습니다. 복수심에 불이 타서 그때부터 복싱 권투를 배우고 유도를 배우고 그래가면서 힘을 길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조폭이 됩니다.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송일현 목사님은 죽이지도 않았는데 보수가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모범장기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그 어머니를 기가 막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윤내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도의 어머니를 두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소개할 때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황복김 목사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누구신가 얼굴 한번 뵙고 싶다 그랬는데 책에 보니까 송일현 목사님보다 3살이 더 많으신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활할 때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되라고 목사님이 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조폭 생활을 해가면서 참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많이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폐결핵 3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을 겪습니다. 전립선암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망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날 눈이 쌓이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러지져 기도하다가 폐결핵이 순간적으로 고침받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또 되셨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난 다음에 제2호 안수를 누구에게 했느냐? 어머니 윤내순 권사님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목사님이 되셨으니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이런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가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송일현 목사님의 생애 일대기를 아주 서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글로 잘 풀어놨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깡패 여건 죄를 지었건 못된 짓을 참 천태만상으로 많이 지었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 속에 읽으면 읽을수록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둠 속에 파묻힌 사람을 밝은 빛 가운데로 끌어올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힘이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 나이 80 넘어 8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책을 평생 동안 읽었는데 여러분 이 책을 단숨에 읽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 번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작가가 이걸 드라마로
아마 형상화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관객들이 몰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깝다. 네. 이걸 널리 널리 좀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신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다들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자기의 신앙생활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아마 발견하게 되고 아마 새롭게 태어나는 참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가지고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방황의 시대에 이 책을 꼭 좀 청년들이,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도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들이 이 책을 꼭 좀 읽어서, 송일현 목사님께서 정말 신학생 시절에 안수받기 전 안수받은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했던가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읽는다고 하면 아마 신학생들에게 놀라운 생애 변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무부사나 모든 교도소에 좀 이 책을 보급해가지고 참 이런저런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아마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또 부흥사들,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책을 읽어서 바라건대는 1판이 아니라 재판, 3판, 4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영문으로 일어로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여러분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이 책을 읽고 모두가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놀라운 참 혁명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총정리하면서 송일현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송일현 목사님, 이분은 포커스, 초점을 오직 자나깨나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초점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송일현 목사님의 기초, 인격의 기초라든지 신앙의 기초라든지 목회자로서의 기초적 상식이라든지 부흥사로서의 모든 활동의 기초는 전부가 다 성경의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송일현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영원한 보스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지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읽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널리 참 선전하셔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일현 목사님을 뒷받침하시며 기도하시며 눈물로 밀어드리신 우리 김옥재 사모님을 정말 우리가 참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사모님 한번 일어서 저 뒤에 계시는데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아, 우리 저자이신 송일현 목사님 박수 좀 일어서세요. 송일현 목사님 일어서세요. 자, 힘차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책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안 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한국기독교복음협의회 증경대표자이시며 지도자의 대표자로 계시는 심원봉 목사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7시간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길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셨는데 이미 축사할바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셨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송일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듯이 해야지. 그 얘기를 잘하세요. 의리가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그 세계에서 최고가 의리든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몸이 패가지고 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러세요. 그동안에 사선도 많이 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이 됩니까? 그 세계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아멘. 어이구 이상하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건 사명이 있기에 살려주신 거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한기부 대표회장 나왔을 때 앞장서서 우리 송 목사님 그 다음에 설교하신 장대한 목사님 대표장을 저게 그냥 한기부 다 정리하고 저 보수가 했습니다. 아주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기부가 이 정도 서왔습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사명 따라 그동안도 뭐 수술도 많이 하고 주걱구이 많이 있고 다 고비고비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도 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80% 90%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 안 돌아가요. 그 이유가 어디냐? 저는 참 굉장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엎드려요. 엎드리고 금식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식을 못 이기거든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되찾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됐다. 돌아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만한 땅 돌아가요. 그것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책을 읽어보고 하면 어머님의 배우에 기도했어요. 기도는 결코 헛들지 않은 일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명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평생 부끄러움이 없이 마지막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게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하늘의 면류관을 큰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사님이시는 정소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잘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정여경 목사님 그리고 소일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한기부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받고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여성 목회자 인정하고 그래서 여성 목회자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언젠가 한기부에 여성 목회자 받아들이고 그때가 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유승 목회자가 있는 거 오늘 보니까 자, 다 내 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단순히 읽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것은 하나님 만나서 그 이후는 좀 비슷한데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저는 기업을 했던 사람이고 주부는 그냥 그렇게 좀 그 세계라는 것을 제가 잠시 또 보게 됐는데요. 우리 교단 안에도 비슷한 분 계세요. 같이 이렇게 위치에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총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만나면 형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형님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최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허리까지 90도 딱 이렇게 숙이면서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참 좋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변한 그 모습 뒤에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넌 얼굴이 아직 안 풀렸어. 네. 자기 얼굴이 확 풀려야지. 넌 아직 얼굴이 안 풀려서 내가 보기에 아직 넌 덜 변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인원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또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요. 저분을 제가 한국에 유일하게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입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옛날의 삶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저분도 가끔 보면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가끔 화를 내는 것이지 그 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화내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 전체에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 기독교 청년앞에 대표 회장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불렀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과연 내가 한민성 대표장이 아니더라도 불렀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당연히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우리 송인원 목사님이 앞으로도 정말 앞으로도 옛날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조금 심심하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훌륭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우리 한기총회 교정선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교도소 선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요즘 복음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기 그 사람들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책 같아요. 이 책이 아마 교도소로 좀 들어가면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한계청에 들어가면 교정 선교 위원장을 좀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송인 목사님이 끝까지 정말 한국의 훌륭한 부흥사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지원하고 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0527 차량을 이용해서 오신 분은 차량을 네, 이동해달라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0527.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총회의 사무총장이신 김정명 목사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일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물어 말라서 물 한 점 없는 호수에 어떤 분이 낚싯대를 가지고 계속 낚싯대를 내리고 있다.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양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 우리 백석총회 그 8천여 개의 백석총회에 증경총회원 되시는 우리 송일환 목사님 그리고 한기부의 이사장 되시는 우리 송일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영성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또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 거룩한 일에 감당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출판 기념 감사의 뼈까지 드리시는 우리 증경총 회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여성북협의회 2, 3대 증경대표회장이신 이옥하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시고 하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생 동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송일현 이사장님께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라는 책을 써서 어둠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둡고 눌린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송일현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들어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기념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한기부와 모든 분들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국회의원이 300분이 되시는데 3대 아름다움을 다 갖춘 국회의원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 지역구 의원 되시는 진선미 의원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선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신도인데 또 교단에 서는 거는 너무 부담이 돼서요.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 앞에서 축사를 하는 경우는 저에게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일현 목사님의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송일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네에 또 우리 강동에 이렇게 보라성 교회에 송일현 목사님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의 삶의 또 한 모습을 정리한 책을 발간하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우리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늘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오늘 좋은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천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열어가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구청을 이제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이신데요. 저는 이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신 지 이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천까지도 엄청난 강동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구의원님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7개월 동안 힘찬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이수희 구청장님이신데요. 저희 경기도 이천 시장님도 여성분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아무쪼록 이 시간 나오셔서 축사해 주실 때 큰 박수로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그것도 말 잘하기로 두 번째 가람스러운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말을 하자니까 예, 좀 떨립니다. 저는 우리 송일현 목사님은 3년 전에 처음 뵀습니다. 그때 뵀을 때 저는 형님 출신인지는 전혀 눈치를 못했어요. 예.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예, 40년 목회 활동하시면서 인격인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제가 오늘 여기 이런 그 송일현 목사님 책 출판 기념회 간다고 하면서 제가 들은 그 책 내용을 좀 얘기했더니 감옥 생활을 좀 했다는 분이 감옥에 오면 누구나 기독교 신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좀 그 예, 신랄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그분은 40년 목회 활동을 하셨고 나는 전혀 형님 출신인 줄 몰랐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진짜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송일현 목사님의 인생을 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 미국 헤비급 복서 중에 조지 포먼이라고 있어요. 그 아시죠? 네. 조지 포먼의 간증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첫 번째 조지 포먼이 있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격이 바뀐 제2의 조지 포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시면 조지 포먼 다큐멘터리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 자막 나오는 건데 상당히 극적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송일현 목사님의 오늘 이 책이 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송일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보라성 교회가 송일현 목사님과 함께 크게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동구 의회 부의장 되시는 우리 김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송일현 목사님 그리고 또 엄청나게 과분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 김남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스,
이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일주일 전쯤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구구절절 감동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송일현 목사님, 나의 목사님, 오래오래 강건하셔서 목회자로서 복음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경회장님, 대표회장님 중에서 3시간 걸려서 축하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양명환 감독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저를 만나면 저한테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야, 조폭이냐 무슨 형님이야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근데 그 어느 날부터 우리 송일현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얼굴이 좀 이상하고 형님 그러면 좋아하세요. 참 희한해. 아,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잘 오셨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 저도 앞에다가 몇 자 적어놨습니다. 그 책 앞에다가. 할 말은 많지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네. 아니 가만 있어, 말리지 마라. 아유. 가지마 그러세요. 이제 30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형님이신데 그냥 여러분들은 조폭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조폭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말 아니야. 역시 의리가 계십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 이 제목인데요. 그 무대의 모두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빵, 이렇게도 제가 표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신문 국장 되시는 최규찬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네. 송일현 목사님 살 간증기 출판에 최규창. 어둠의 길 위에서 동서남북을 호령한 손과 발을 빛의 마을로 인도하셨나니, 어둠 속에서 할보한 더러운 손과 발을 밤늦도록 빛의 눈물로 씻어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빛의 길에 빛의 나팔수로 서우셨나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네. 동서남북을 호령한 어둠의 마을에서 어둠에 젖은 영혼을 빛의 마을로 인도하셨나니 어둠 속에서 할보한 어둠의 영혼을 밤늦도록 빛의 눈물로 씻겨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빛의 길에 빛의 지팡이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네. 빛의 길 위에서 어둠의 길 위에 넘어지지 않고 빛의 길 위에 꼿꼿하게 서서 하늘 날아가는 빛의 길에 사시사철 힘찬 걸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때문이었네. 빛의 길 위에서 어둠의 길 위에 넘어지지 않고 빛의 길에 길 위에 꼿꼿하게 서서 사시사철 힘찬 걸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이었네. 감사합니다. 기원축 씨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기 여부 상임회장 되시는 김지혜 목사님 나오셔서 축가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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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CD 1, 2, 30 중에 1집의 타이틀이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노래라고. 근데 우리 송일영 목사님이 오늘 출판 기념일에 책을 보니까 영원한 나의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보수라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지만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약속을 하면서 오늘 모든 이 아름다운 축사, 아름다운 서평 이 모든 것은 다 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이야기들이 아직도 있어서 사실은 다음 책이 나온다면은 나는 바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나는 바보였다. 나는 바보 모르겠어. 나는 책을 지금 구상하면서 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못한 김무종 장로님 때문에 내가 좀
정말 그분은 내게 잊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무명이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깡패라는 레터링만 가지고 원 목사님이 나를 두 대 때렸는데 내가 한 대 때렸더니 두 대 때린 사람 이야기 놓고 한 대 때린 사람 이야기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10년의 세월을 금식하며 살았어요. 여기에 도움을 주고 살았던 것은 내 아내였어요. 포기할까도 싶었습니다. 내 눈에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을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서 포기할까 싶었다. 내 안에 눈동자가 내 아이, 어린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 속에서 아니다 이 길밖에 갈 수가 없다. 내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길밖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참고 견뎌왔고 오늘의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저에 대해서 송일은 목사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다. 송일은 목사를 만나보지 않고 송일은 목사를 모르면서 송일은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쁘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고 송일은 목사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를 평가해 주시면서 오늘 축시를 해줬던 최국장 목장님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쓰고 계신 분인데 자기 관점에서 보는데 쓰시는 분인데 거기다가 한국교회에 어느 날 송기름 목사님을 보내내셔서 한국교회 교계를 정화시켰다. 청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오늘 이 현장에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바뀌면서 나의 보수라는 제목을 갖게 된 동기는 내 생활에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내가 보수로 있을 때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 내 말을 거역하지 않고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나는 내 선배가 내게 시키는 일에 한 번도 거역을 해본 적 없고 네. 한 번도 뒤로 물러서 본 적이 없었어. 네. 그래서 내 주님이 나의 보수가 되었던 것이다. 아, 네. 이 보수의 명령을 따라서 참게 아, 네. 너무 어렸어. 오는 밤을 때리는데 몇 밤을 돌려대라 하시는 보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맞고 돌아섰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 달라는데 내 주님은 나보다 주라굽니다. 그러면 내 보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내 수준으로 무식한 수준으로 보수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고 이제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는 나를 어려서부터 보았던 방금 나왔던 전국 호남 항우의 회장 이강호 어려서부터 나를 보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강주 시내에서 내가 우뚝 건달로 활동을 할 때 가장 곁에서 지켜보았던 분이 사랑하는 우리 지금 회장님이시고 나를 고등학교 때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일보 광고국 국장까지 하시다가 지금 부름을 얻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아버님이 내 삶을 압니다. 오죽하면 저 아버님은 사람들한테 저분은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변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면서 고등학교 때 저 형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저 동생이 저 앞에 서서 형님하고 부르면 내가 손 흔들어준 그런 후배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내 고향 친구 임민현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장등달 의원님같이 훌륭하신 분을 내가 친구로 사귀면서 요사이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조금 늦은 거 오늘 나 축하하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다른 대학을 비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한 두 분은 더 내가 축사를 시켜야 될 분들이 있어서 시키면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이종만 목사님에게는 내가 교계에서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저분이 3대 때 이사장을 하시다 나한테 4대를 물려주고 지금 이렇게 계셨고, 저 어른이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송 목사, 나 김태천이 한번 보고 싶어. 그 사람 봐도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한 번만 하고 그 좀 만나보고 싶어. 그걸 가시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송교도소에 갔어요. 그런데 청송교도소에 가서 같이 위원회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개호도 두 사람, 세 사람 개호를 하는데, 그거는 한 사람을 세 사람이 개호를 해갖고 와서 면회를 시킵니다. 특별 면회 하자는데 내가 싫다 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형님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로 우리만 서히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가 나 형님 나 김태촌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태천아, 어느 때부터 김태천이냐? 내 앞에서도 김태천이 자랑만 안 되지. 네가 그러면 네 어머니 교도소에서 살아. 너는 지금 1230번이야. 이건 망각하지 마라. 나도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삶을 살았어. 꾸중했더니 저 형님이 옆에서 놀려갖고, 개호하던 사람들도 놀려갖고, 그리고 15분 면회를 40분간에. 그리고 그거 계기로 돼서 내가 청송교도소를 우리 입사람하고 매달 한 번씩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따라 아주 한 4, 500명 모였는데, 내가 강대성이 올라가는데 난리 붙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 목사가 이놈들아 그러니까 놀래갖고, 나 좀 봐라. 나 순천교도소 100번 지도반장이다. 그랬더니 창문 끼듯이 조용히 해. 그래서 내가, 야 놈들아, 이 중에 나 놈들 손들어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 이놈들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냐? 내가 오늘 5분만 설교한다 그러고 어머니 찬송을 부렸더니 다 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하고 청송교도소를 한 3년 매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줘. 사랑하는 동시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선배 여러분, 저는 김무정 기자님이, 그때는 기자였죠, 기자님이 송일호 목사님 이런 분이셨다면서요, 이렇게 살았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저것은 누구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소개해갖고 CTX에 간증을 나가긴 했대요. 하, 남들은 훌륭하게 산 간증인인데 나 같은 게 무슨 간증할 거 있겠습니까? 그때 아니 목사된 자체로 훌륭하시니까 간증을 한번 하래요. 그래서 또 그 예수님 내 주님 높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간증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개척하고 150명이 모였는데 1년 반 만에 그 간증을 본 사람들 입으로 깡패 술래술래 다 나가고 술래술래 다 나가고, 그리고 한 5, 60명 남아 있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내 주님만 더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교회도 성도들의 헌금도 바닥에는 깔려있지만, 내 주님이
이방인의 손에서 25주셔서 이 교회를 짓게 하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오늘은 배나 감격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우리 김민정 지자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간증해갖고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쓰세요. 안 된다. 나한테 여러 차례를 공면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김민정 기자님한테 졌어요. 그러면 바빠서 못 쓰겠다면 다 녹음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그렇게 책을 써서 내 책상 밑에 놔두면서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면서 정말 이 책을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책이 나온다는 그리고 내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나이에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머리 감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마을로 돌아와서 이 기쁨의 소망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보수가 지금도 내게 하지 말아라는 일을 안 합니다. 내 보수가 내 육체로는 거슬려도 내가 우리 주님이 내게 남의 소멸에 끼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남을 유롭게 하고 남을 잘 살게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남을 울타리가 되어준 일을 언제나 서슴없이 해왔어도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으나 책 속에 없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고 가는 거죠. 나는 형님 동생이 부른 것이 너무 좋았어. 우리 속에는 형님 동생 맺어지면은 변함이 없지요. 나는 다 죽었다고 한 사람들이 저분들이 우리 형님은 죽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활해갖고 살았는데 목사로 살아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저 이야기 시켜놓으면 울어서 울음바다 돼요. 저 성목사님도 불러서 시켜놓으면 울음바대요. 그만 말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살아가게 됐고 이런 아름다운 책을 문서로 남겨서 후대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두 분만 더 말씀을 진정으로 나에 대한 축하를 또 해주실 분을 모시고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해 주시죠? 아멘. 네, 난 이종만 목사님을 먼저 부르시고 예. 함께 해주세요. 이 언어는요 내가 후배들이 목포서 올라왔어요. 두 분 목사가 아버지 형님 찾아왔는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되면 당시만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한국교회를 리드하시는 분인데 지금 늙어지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칩니다. 대단한 의리지. 그래서 그 후배들을 거들어 주어서 그 의리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살아라 하는 우리 보수하고 관계 속에서 사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걸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또 세우니까 말이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속이더니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임민현 친구 때문에 우리 장영달 의원님을 친구로 삼고 샀는데
전주서역에 달려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그런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보라섬 교회를 사실은 일찍 와봤어야 되는 성전인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규 목사님께서 서평하시면서 참 축사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주문부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일은 목사님께서 큰 집에 8년 동안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의 8년은 참 피눈물 나는 환경입니다. 방금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못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참 피눈물 나는 환경입니다. 어쩌다가 저도 거기서 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지도반장 하셨다는데 지도반장이 이제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안에서는 헌병대장 같은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대장입니다. 대장. 저는 그런 거 못해봤어요. 한 달이면 양평에 제가 사는데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의 조그만 교회에 거기 봉사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은 또 예장 통합 쪽 목사님인데 어쩌다가 이 목포 교도소에서 2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또 16년 6개월을 사셨어요. 그리고 송 목사님 부하로 있었던 김태총이가 대한민국의 이것 왕이잖아요. 제가 들어가기만 한번 만나가지고 또 친구가 됐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났죠. 우리 송 목사님 같은 인생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로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질곡을 뚫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을 보수로 모시고 자기 모든 건 죽이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신다는 게 참으로 제 같은 소견으로만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눈물 흘렸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우리가 깨복쟁이였고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강교수 학교도 다니면서 깡패도 내미에서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있었던 우리 호남 항우회장 전국회장 말씀이 길어질까 싶어 삼삼 만천이다가 우리 이강호 회장님 나와서 한 말씀만 하세요. 그냥 30초로 끝냈게라. 제가 아까쯤에 나왔던 것은 그냥 조폭으로 밀어갖고 제가 화가 났어요. 조폭이 아니고 김태촌 조양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착했어요. 자,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명동에 계셨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지 말자 그랬어요. 찾지 말자. 근데 제가 순복음 장로가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지금 현재는 순복음 원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니다. 목사님하고는 무지하게 거리가 그 교회 성령적으로는 약하죠.
그래도 우리 형님 열심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개척할 때 나하고 같이 돈이 없어서 인부를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하고 둘이 목소리를 못 해본 사람이 교회 꾸미면서 어떠한 신학교에서 같이 학교 공부했고 지금은 권립과 같은 사람이죠. 천안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송일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우리 송한철 CTX 대표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송일영 목사님을 어르신으로 모시고 잘 섬기고 있는 송한철 목사입니다.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집안은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내게 대한 한 말씀들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피야 예수 살을 나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로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아멘.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마무리되어 죽으면 슬픈 사람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남은 생에도 내 보수의 명령이라면 멈추란 데서 멈추고 가란 데서 가면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 도우면서 그리고 눈물 지는 곳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작은 힘으로서 내 주님 영원한 나의 보수 앞에서 충성되이 살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책을 받고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어쩜 그렇게 제목을 잘렸냐고. 나의 영원한 보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룬다. 한기부가 그렇게 귀한지는 몰랐지만 50년 만에 여성 부흥협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부 여성 부흥협회가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피를 많이 이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옥하 목사님이랑 조례자 목사님 이 한기부에서 만든 거고 저희가 정해서 다 나오세요. 이강택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한기부 저희 여성을 세웠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배지를 만들었고 이강택 목사님은 사무총장으로 정말 힘쓰고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지를 만들어갖고 지금 이 시간 다뤄게 됐습니다. 금배지. 보이시죠?
요새 금값도 비싼데 귀한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일현 이사장님께서 감사패 전달을 이끄겠습니다. 우리 김무정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김무정 장로님이 국민일보 초창기 기사 때 우리 이사님을 만나셨고 이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이사님하고 저 같이 만나서 이 출간에 대해서 응원하셨는데 오늘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골절이 되셔서 아지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는 나중에 따로 시간이 돼서 이사장님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 순서 마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서영 한계총 대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선 교정선교회를 통하여서 전국 각지에 있는 교도소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라고 하는 책을 공급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사장님이 이 책을 처음 출간하실 때 목적이 바로 그런 교정시설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의미가 가장 컸던 이 책 출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 안에 보시면 요만한 종이가 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 교도소 책 보내기 후원 약정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사장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책 한 권에는 책에는 정가가 16,000원씩 써여 있는데 15,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좌번호가 있고 또 현금으로 해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책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에 가기셨던 광주, 목포, 순천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공급하고 순차적으로 전국 교도소에 이 책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약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송한철 목사님 한 발권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광고 끝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엄정무 목사님이 오찬기도이신데요. 오찬기도 끝나면 이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좀 어려우니까 가운데 이사님 하셔서 우리 김옥재 사모님 일단 사진 촬영할 때 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찍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라성교 이미대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저도 한 시간 정도는 생각하고 왔는데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일호 목사님 출판 기념식에 보라성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 시장하실 텐데 식당은 2층하고 1층 카페에 맛있는 음식과 다과를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출판 기념예배에 선물을 준비해 주신 한기여부 대표회장 조례자 목사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외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출판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성 교인과 주님 제일교회 교인분들은 추후에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층에 가면 순서자들 내외분 모두를 1층 카페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거기 가면은 벽장 쪽으로 붙어 앉아서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에는 증경들이나 순서자들이 함께 하시고 거기 가보면 예비님도 목사님들 목사님들 앞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는 2층에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폐회 및 애창기도 증경대표회장이신 엄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보수.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자 송일현 목사님, 붙으셔서 오른손으로 사용하시고 장중의 오른손으로 붙어서 세계 역사의 복음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한 시대를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와 금식이 80에 된 나이에도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콕콕 붙들어서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출판 축하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보라성교회 당회와 또 사모님 수관 모든 지식들과 봉사자들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장 및 전회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출판기념회를 복음갈 수 있도록 귀한 만찬을 준비한 보라상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육신의 강건함, 날로날로 부흥성장하여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